사실 우리 인생은요, 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. 문제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근데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아이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죠. 왜냐하면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라도 하루의 준비물을 확인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아이들하고 메시지나 이런 어떤 뭐 톡 이런 거를 주고받을 때도 자기가 늘 손에 끼고 늘 오는 톡에 대한 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왕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. 그 나무라는 운동화 나왔었거든요. 아, 네. 네, 뭔지 아시죠? 네. 네, 그리고 저 그 후에 또 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는데요. 네. 뭐 그거를 안 사실었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꼭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. 나는 어떤 부모이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지, 어떻게 보면 손쉽게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